네, 정말 습한 바지. 네. 습한. 네. 이거 멋있다. 이거 어머니 앉았다 내려 보세요. 한번. 이거 한번 해야 돼.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얼마나 이거 여주분들 많이 있는. 와, 주부들이 많이 입는다고요? 예, 그럼요. 그럼요. 반바지. 야, 진짜 멋지시다. 장모님 도와드리세요. 예, 예, 예. 야. 아버님 운전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오랜만에. 네. 어? 진짜 오랜만에.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새신랑이에요? 아, 2, 3일에 그러네. 예, 저 이제 51일 차. 제가 지금 제 막내입니다. 예. 이렇게 둘이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래 대화를 한 건 네. 처음이에요. 장소촌에 약간 규칙이 있어요. 요거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예. 장소촌의 존재 목적은 장서가 진정한 가족이 되고자 함에 있다. 1박 2일 생활비는 장서 간의 눈치껏 집행한다. 아버님 좀 생활비 가져오셨죠? 지금까지 제가 다 좀 써. 제가 그래도 좀 큰 대기업을 다니니까.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여기 특이하게 목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사랑하는 사위 목욕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꼭 이용하세요. 여기. 아, 예? 얼굴. 잘 오셨습니다. 하여튼. 예. 예. 이따 뵐게요. 예. 시작하시죠. 밥 해 먹어야죠. 이거 파도 꺼낼까요? 파는 제 나중에 해요. 무조건. 오, 일정하신데요? 아, 좀 신경 쓰고 있다. 칼질을 많이 해보신. 잘 못해. 아, 그러세요? 남편이 음식을 자꾸 하게 되면 아내들이 네. 음식 성질이 안 된대. 아, 음식 하지 말라고. 그런 깊으신 뜻이 있었던 거죠? 네. 뭐 금방은 안 하잖아. 저도 그런 이제 아내를 배려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 안 도와줌으로써 열 솜씨가 더 늘 수 있죠.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는 거지. 모든 걸 아버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니 라면만. 네. 아 요거 요거. 네. 네. 이번만. 아, 잘 됐다. 응? 뭐 하나 찍으려고?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응, 각도 같이 그래. 내부 났네. 나도 볼까? 응. 아, 진짜 멋있게 보이네. 이건 야채가 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 밸런스가 지금 저 적당히 딱 돼 있는 거야 지금. 네. 어때요? 아 괜찮지. 맛있어요? 그럼 국물 맛 좀 보고. 네. 야채 맛이 안 나? 야채 맛이 안 나? 응? 야채 맛이 많이 나요. 많이 나지 그래? 네. 알아.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수프를 많이 넣으면 네. 짜거든.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감동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처음 4년 동안 결혼생활 하면서 처음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게 라면일지라도 조금 싱거웠어요. 원래 그 라면의 기본은 물의 양인데 라면 두 개 양 냄비에 요만큼 양을 못 맞추시나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요만큼 요만큼. 여보세요? 아 여보. 잘 와가지고 아버지가 점심 해주셨어. 뭐 먹을게? 라면? 무슨 라면? 야채라면? 드디어 있어. 아빠 잘 들으십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다니까 지금. 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다 갈게. 잘하세요. 막 기타 치시고 그러면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그랬지 뭐.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세훈이한테 조금씩 얘기해도 이해하겠죠?